신내동 일대는 푸른 녹지 공간이 풍부한데요. 최근 쾌적한 자연 속에서 즐기는 특별한 체험 시설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공간일까요? 숲속의 정막을 깨우는 한 무리의 학생들. 이들은 학급의 날을 맞아 야외 활동을 나온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요. 자, 손목 빨고 들어주기 시작. 하나, 둘, 셋. 대체 어떤 체험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끝내겠습니다. 뭔가 대단한 모험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유격 훈련을 방불케 하는 모험 시설.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곳은 나무와 나무를 목재 구조물과 밧줄로 연결해서 만든 청소년 모험 시설인데요. 총 33개의 코스 안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 전만 해도 자신감 넘치던 학생들. 의기양양하던 모습은 다 어디 갔나요? 못해요. 이미 겁에 잔뜩 찔린 우리 친구. 아 진짜 이게 내가 왜 하고 있는 건지. 결국 조교 선생님이 출동하네요. 저기 가는 게. 자 선생님 믿습니다. 믿습니까? 천천히 천천히 겁먹지 말고. 안 믿어요? 좋아요. 웃는 모습 좋아요. 천천히 앉아볼까요? 제자리에서? 앉습니다 그냥. 선생님 잡고 있어 절대 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사이에도 온다. 파이팅! 좀 앞으로 갑니다. 자, 좀 앞으로. 좀 앞으로. 그래서 준비되면 출발합니다. 출발. 조교 선생님의 지도와 반 친구들의 응원으로 기꺼이 용기를 낸 우리 친구. 오늘 사나이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바로 1학년 2반 여신 담임 선생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아 무섭진 않으세요? 아이고, 네네네. 네, 네. 너무 재밌어요. 1학년 2반 화이팅이지 말입니다. 담임 선생님까지 무사히 성공. 1학년 2반 대단하지 말입니다. 쉬워 보였는데 스펙타클 했습니다. 스펙타클 했고. 네. 원래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와서 노니까 좋습니다. 어땠어? 몰라요. 별로 모르겠어? 네. 또 해보고 싶어? 아니야. 안 오고 싶어요. 네?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 제 수업 시간에 보는 얼굴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1학년 2반! 예!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은 잠시나마 교실을 벗어나 청소년 체험의 숲을 찾는 건 어떨까요? 몸과 마음까지 튼튼해지는 짜릿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체험의 숲이 자리한 중랑 캠핑숲은 개발재현구역 내 훼손된 곳을 복원해 만든 복합체험공원인데요. 그중 주말이면 예약이 가득 찰 만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떠나는 버라이어티한 경험, 숲속 캠핑장입니다. 금요일 오후, 하나 둘씩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 모두들 캠핑 준비에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떤 분들이 오신 거예요? 네, 회사 동료들하고 같이 왔어요. 아, 회사 동료분들이세요? 네. 금요일에? 그렇죠. 일 안 하고? 일하죠. 여기 와서 같이 일하고 있죠. 협업, 텐트도 치고.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선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기 마련이죠. 텐트 설치부터 캠핑에 필요한 물품 조달까지 캠핑장을 진두지휘하는 이분은 바로 캠핑 능력자. 캠핑 이런 데 관심 많으신가 봐요. 아, 예. 자주 다녀요. 순식간에 텐트를 설치한 직장인들. 정말 놀라운 협업이지 말입니다. 이분들 저녁엔 뭘 드시려고 벌써부터 고기 파티인 걸까요? 너무 일찍부터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저 일찍 가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아... 쌈장 어디 갔어? 해도 아직 안 졌는데. 근데 지금 굽지 않으면 할 게 없어. 사실 해가 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탁 트인 자연 속에서 먹는 노릇노릇한 삼겹살은 그야말로 꿀맛이죠. 직장 생활이 오늘만 같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팀원들이랑 좀 나오니까 좀 어떠세요? 좀 피곤하네요. 아주 저 고기 굽는 거랑 텐트 치는 거 아직 이중계가 안 돼가지고 다 직접 하려니까 다들 이제 미숙하고 본인만 제일 프로페셔널하고 하니까 이제 힘든 거죠. 다음에는 더 앞으로도 미숙할 것 같아요. 아, 맞아. 앞으로도 미숙할 것. 만족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한바탕의 고기 파티가 펼쳐진 가운데 캠핑장에도 어둠이 찾아왔는데요. 밤이 되자 더욱 후끈해진 캠핑장. 회사 동료, 가족,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캠핑장을 찾았는데요. 애정도 우정도 깊어지는 곳이 바로 캠핑장이 아닐까요? 별로 또 먹여주시네. 댁에 계시면은 부인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아내들 나오면 또 밖에서는 저희가 해야죠. 아니 집에서도 저희가 해요. 원래 몇 년 전부터 매년 이렇게 조금씩 왔었는데 이제 날이 따뜻해져서 이제 올해 처음 왔고. 여기 중랑 캠핑장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시설이 일단은 깔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지 않고 자연과 함께 이렇게 캠핑장이 있는 부분이 거의 없죠. 네.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동료들과 함께 푸른 자연 속으로 캠핑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합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는 신내동 초록 힐링 마실길 여행. 청소년의 체험의 숲에선 스펙터클한 경험을, 캠핑장에선 힐링 캠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